도착했어. 몇 시 넘었지? 4시가 넘었어요. 벌써 날이 밝았어요. 도대체 기차가 얼마나 열차를 하는 거야? 앉자마자 그냥 잤어. 제기라 해. 너라도 좀 깨워주지. 벌써 오나? 아니야. 오늘도 한 잔도 못 잤어. 나 알바는. 불안함이 가시라며. 그저께 팩자 선생님이 오셨어요. 팩자 선생님이? 다락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분야장! 커피 좀 빨리. 엄마가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대. 네. 난 아직 실감이 안 나. 난 가서 잘래요.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그래. 안녕히 주무세요, 삼촌. 기도하고 자라. 넌 어쩜 그렇게도 엄마를 닮았니? 정말 여기 앉아있는 건 나일까요? 근데 이게 꿈이면 어떡해. 하지만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지 자살을 해야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언제나 권총을 가지고 다니죠. 자, 보라고요. 안녕하세요. 안해요. 그때 모두가 즐거웠죠. 무엇 때문에 또 그렇게 즐거웠는지 잘 몰랐지만 말입니다. 옛날엔 정말 좋았죠. 적어도 마음대로 싸울 수 있었으니까. 그렇고 말고요. 농부들은 주인들에게 의지하고 주인들은 농부들을 보살펴줬고 일도 착착 돌아갔죠. 그것만이라도 알았으면. 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배짜, 제발 나를 도와줘.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얘기를 좀 해줘. 응? 다름이 아니라 만약에 다시 파리로 가지게 되면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여기 남아있는 사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어요. 아가씨가 나보다 춤을 추겠어요. 제발 부탁이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남자는 많은데 여자가 적다면서요. 그런데 춤을 너무...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농노로 지냈고 여기 부엌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그 영진에 내가 산 거예요. 선생님 도시는 여기인데요. 트렁크 옆에. 어쩌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낡았지? 내 사랑하는 동생아, 우리 행복한 추억과 슬픈 기억들을 이곳에 묻어놓고 떠나는구나. 엄마! 지금 간다!